국립수목원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동북아시아 특산식물 안진부처의 꽃가루 매개자가 양봉 꿀벌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 봄 2월에 개화가 시작되는 안진부채는 관련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지만 어떤 곤충이 방문해 꽃가루를 옮겨주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안진부채의 꽃가루 매개자를 확인한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의 재래꿀벌같이 전 지구적으로 꿀벌류가 감소함에 따라 생태계와 농업 생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양 원산의 도입종인 양봉꿀벌이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두 종은 봄철 주요 꽃 자원에 대해 경쟁하는 모습이 흔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2월 22일 충북 청주시 지역에서 안진부채와 같이 꽃가루받이 시기가 일찍 시작되는 식물들을 대상으로 꽃가루 매개자를 관찰 조사하던 중 매개자 활동을 벌이는 벌류를 집단으로 발견하였고 이 벌들이 모두 양봉꿀벌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만 자라는 안진부채는 단연생 식물로서 일찍 꽃을 피워 봄을 알리는 대표 식물이지만 개화 및 번식 과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었던 식물입니다. 조사 결과 양봉꿀벌은 이른 봄에 개화한 안진부채 집단에서 꽃가루 매개 활동을 활발히 보이다가 사침 주변의 다른 꽃들, 매화, 버드나무, 회양목 등이 개화함에 따라 활동 장소를 옮겨간 것으로 추정되며 안진부채는 꽃이 많지 않은 이른 봄에 양봉꿀벌에게 꽃가루를 제공하면서 매개자 위치를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꽃가루 매개자의 역할은 식물의 번식과 생태계 변화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의 꽃가루 바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꽃가루 매개자의 활동을 살피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분야로 중요성이 높습니다. 국립수목원 조용찬 임원연구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자연계의 꽃가루 바지 질서 변화와 이에 따른 식물 다양성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 성과는 오는 7월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동아시아 생태학 대회에서 학계에 공유될 예정입니다.